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배우는 오늘도 주위 진행을 맡은 이은성 기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미리 사전에 예고된 대로 문소리 감독님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영화를 지원 사격하기 위해서 김태리 배우가 와 계십니다. 큰 박수로 두 분 맞이해주세요. 여기 입장하기까지 좀 길어서 박수를 좀 길게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일찌감치 매진이어서 예상은 했지만 정말 자리 꽉 채워서 많은 관객분들 와 계세요. 네, 오늘 참석자 공지 오피셜이 굉장히 늦게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 정보 수집력이 정말 장난 아니신, 영화에 대한 애정이 장난 아니신 분들이 오신 자리입니다. 특별히 첫인사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문소리 감독님부터 오늘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씩 해주세요. 네, 객석 꽉 채워진 큰 극장을 보니까 감개무량합니다. 너무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정말 김태리의 힘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리입니다. 오늘 재밌는 영화도 보고 소연이랑 즐거운 시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객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줄이 시작하기 전에 양해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들 좋은 카메라 가지고 오신 거 제가 지금 너무 잘 보이는데요. 일단 두 배우분께서 답변을 하실 동안에는 플래시가 저희가 답변하는데 살짝 방해가 될 수가 있어서 그 두 분께서 마이크를 잠시 내려놓는 시간에는 얼마든지 촬영을 하셔도 좋지만 답변을 하실 때는 사진 촬영은 잠시만 네 양해 부탁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영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태리 배우가 출연하지도 않았는데 이 자리에 어떻게 와 계신 것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문소리 감독님, 오늘 어떤 인연으로 김태리 배우와 함께하게 되셨어요? 네, 제가 전화했어요. 태리야, 이러고 다정하게 네, 전화했어요. 그 아가씨에서 인연이 있지만 우리가 같이 그 한신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저는 몇 회차 안 됐었고 그리고 태리 씨나 민희 씨랑 한신에 나온 신은 없었었죠. 그렇지만 그 작품을 통해서 박찬욱 감독님과 함께 네, 인사를 나눈 적이 있고 오며 가며 네, 준비하며 또 개봉하며 여러 자리에서 태리 씨를 만났었죠. 그리고 아가씨에서 굉장히 그 네, 인상적인 걸 보여줘서 굉장히 좋은 배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 다음에 임순례 감독님께서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를 기획하고 계시고 네 그런 얘기를 시나리오가 나오기도 전에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걸 누가 하면 어울릴까 그리고 그런 작은 영화를 또 누가 덥석한다고 할 그 유명한 배우들 중에서 뭐 이런 생각도 조금 했었는데 태리 씨가 합류하게 되고 그래서 임순례 감독님께 굉장히 축하드린다고 네 너무 잘 됐다고 그랬었는데 그 말과 동시에 제 손을 잡으시면서 소리 씨도 잠깐 네 그래서 리틀 포레스트에서 제가 태리 씨의 그 회상에서 어린 시절에서 엄마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경북 군위에서 촬영도 했고요. 거기서 같이 뭐 토마토 먹고 네. 곧 옥수수가 네 익으면 먹었어? 나 없을 때 먹었구나. 아, 탐내고 있었는데 거기 농사가 잘 돼가지고요. 군위에 어쨌든 그 시골에서 여러 번 그 리틀 포레스트 촬영은 별로 없어요. 그 대부분 테디 씨 혼자서 뭘 농사를 짓고 이런 내용이어가지고 제가 가면 굉장히 반겨주더라고요. 왔어 언니 이러면서 그래서 아유 그 덕분에 더 친해졌고 그래서 그냥 영화를 개봉하면서 여러 여배우들이랑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같이 GV를 하자고 권하는 와중에 테리 씨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었고 물론 부담스럽겠죠. 선배가 하자는데 시간이 안 돼요. 뭐 싫어요 이러기도 우리가 스케줄 빨리 다 아는데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흔쾌히 저 뭐라도 할래요. 좋아요 갈게요 이렇게 얘기해줘서 네. 참 고마웠어요. 아마도 선배 배우, 문소리 배우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도 있었겠지만 사실 배우들이 이 영화 굉장히 좋아할 거라는 생각 확신도 들거든요. 김태리 배우님 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을 관객 여러분들께 좀 나눠주세요. 네, 사실은 저는 이 영화를 오늘까지 포함해서 세 번째 봤어요. 왜 그러셨어요? 제가 아가씨도 세 번 봤는데 그 엔처 관람에 굉장히 좋은 예를 혜리 씨가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네요. 자, 관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처음에는 리틀 포레스트 하면서 소문으로만 듣던 처음에는 박찬욱 감독님한테 얘기 들었었나 그랬었어요. 저 언니의 그 영화의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아 그 재밌겠다 궁금해하고 있던 차에 이제 저희 리틀 포레스트 PD님이 여배우는 오늘도 왜 PD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해줄 수 있다 보겠느냐 그래서 냉큼 받아가지고 그때 한번 봤었고 너무 재밌게 봤었고 이제 두 번째는 어제 봤어요. 지금이 사실 너무 떨리고 지금 또 긴장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아 뭐라도 뭘 해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이제 보고 그리고 오늘은 또 영화관에서 보면 또 어떨지 궁금하잖아요. 사운드도 다르고 그래서 또 좋은 자리에서 또 좋은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저는 세 번을 보게 한 에너지가 이 영화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재밌게 봤고 시종일관 경쾌하고 저는 좋은 영화는 이렇게 경쾌함이 살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느끼는 어떤 영화를 봤을 때 책을 봤을 때 좋다고 생각했던 작품은 항상 늘 유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잡생각하지 않고 쭉 함께 흘러갈 수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고 언니 연기는 너무 정말 좋았고 아가씨랑 너무 다르잖아요. 소리 언니 좋아하시는 분 또 그게 아니더라도 한국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아주 좋은 영화 나온 것 같아요. 네. 정말 기분이 좋고 관객분들 정말 1차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배우는 오늘도 GV가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굉장한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300석이 넘는 관에 모이는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 앞으로 물론 더 잘 될 테지만 요즘 정말 문소리 배우님, 감독님이 적극적인 스킨십으로 관객들을 만나고 계세요. 물론 영화를 개봉을 하고 홍보를 하는 과정은 매 영화가 다 힘들고 굉장히 정성을 필요로 하는 일이지만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정말 한 명 한 명의 관객과 스킨십 하시고 정말 열정적으로 되어
대화 나누시고 그 어느 때보다 홍보 활동에 열심이신 것 같기도 하고 애정이 좀 남다르게 이 영화의 행보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영화의 네 번째 에피소드가 생긴다면 여배우는 오늘도 GB를 간다라던가 GB의 끝이라던가 네, 이런 식의 대인사를 해드린다고 그런 정도로 지금 홍보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세요. 물론 다른 영화 개봉 때도 그러셨지만 근데 지금의 이 개봉을 준비하고 개봉 이후에 겪으신 경험들이 좀 전에 없이 특별하게 기억에 남으실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그러니까요. 마케팅, 뭐 홍보 이런 걸 돈으로 원래 하는 건데 그 제작비보다 뭐 엄청나게 더 많은 홍보를 쓸 수는 없잖아요. 워낙 제작비도 적은 영화인데 아, 이 영화의 뭐 사이즈에 맞는 적절한 뭐 아, 홍보 또 마케팅 이런 걸 고민하고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정말 몸으로 다 뛰고 있어요. 그래서 아 정말 초저에 산 독립영화 개봉의 2면 또는 1부터 100까지를 다 공부하는 기분이고요. 또 이렇게 한 공부가 언젠가는 어디든 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영화 공부 참 다양하게 한다 문소리 이런 생각이 요즘 들고요. 네, 점점 더 한 분 한 분 관객의 눈빛이 되게 저한테 중요하게 다가오고 네 그런 순간들입니다. 네. 보통 이제 공부라는 단어를 하셔가지고 생각이 든 건데 감독님들이 영화를 개봉하실 때쯤에 공부라는 단어를 잘 안 쓰시긴 하죠.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아시는 관객분들도 계시겠지만 학생 문소리가 영화 연출 전공을 대학원에서 하면서 과제로서 만든 세 편의 단편들을 엮은 프로젝트이고요. 그래서 영화제에서 아마 각각의 단편을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때 또 워낙 많은 호평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리 그 소문을 듣고 익히 알고 계셨던 관객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이 영화를 묶어서 개봉을 하는 건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과정에서 분명히 고민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조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처음부터 이렇게 장편 개봉을 해야지 하고 만든 건 아니고요. 1막을 만들고 보니 아 이렇게 2막을 만들어 볼까. 그리고 2막을 만들고 보니 아 좀 더 내 주변의 이야기로 더 확장시켜 볼까. 영화인들의 고민과 애환으로 조금 더 넓혀 볼까. 이런 생각이 이어졌던 것 같고요. 그 흐름을 그냥 제가 열심히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개를 그 연이어서 처음 상영한 것이 여성영화제였는데요. 그때 보시고 아, 이 3막의 완결성이 있고 또 여배우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많은 여성들의 그 공감을 살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다 이런 응원들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아 그냥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네 아 작게나마 아 그렇지만 아 의미는 크게 개봉해보자 뭐 이런 결심을 했죠. 이렇게 일이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네 그렇게 저질러 버렸네요. 작품 내적인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외적인 얘기를 하나만 더 해보고 싶어요. 포스터가 사실 처음엔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본 포스터도 물론 그랬지만 티저 포스터로 문소리 배우가 빨간색 아주 멋진 드레스를 입고
트로피를 주고 전력질주하는 모습이 담긴 티저 포스터에서부터 이 영화를 모르시던 분들에게 호감으로 작용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그 포스터를 찍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지만 녹록지 않은 과정이라고 들었고 결과물을 봤을 때 이게 어디 시상식에서 받으신 트로피지라고 자세히 봤는데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엉뚱한 트로피를 들고 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스터 비하인드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 처음에 보통의 많은 이런 저예산 독립영화들이 포스터 촬영을 따로 하지 않죠. 그냥 스틸컷이나 영화 속의 인상적인 장면, 네, 이렇게 문영처럼 아름다운 여배우가 나오면 여배우의 한 컷, 그것도 따로 촬영한 거 아니죠. 영화 속 장면이죠. 네, 그런 걸 보통 포스터로 쓰죠. 근데 제 영화 속 장면을 그 홍보하는 친구도 저랑 10여 년 된 영화를 시작하면서 같이 알게 된 친구인데 뭐 그렇게 쓰고 싶은 스티커시 없었나 봐요. 그러더니 아 문소리의 여러 면을 보여주지만 차라리 영화 속과는 다르게 포스터는 드레스업하고 영화제에 가는 듯한 그런 걸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데 드레스자락 뒷면 어딘가에는 무언가 다른 게 숨겨져 있는 듯한 그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 저희 그냥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기 공원 걸으러 나와서 수다 떨듯이 그렇게 그냥 모여가지고 회의하거든요. 그냥 카톡으로도 회의하고. 그래서 그럴까? 그래서 그럼 드레스 입은 스틸컷을 찾아볼까? 그런데 또 아까 리틀 포레스트 그 PD도 했다는 그 친구도 오랜 친구인데 제니퍼 로렌스가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드레스업하고 올라가다가 꽈당 넘어지는 부분 너무 인상적이고 쾌감이 있었다. 뭔가 여배우도 넘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다들 넘어지고 뭐 이상한 순간들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그런 컨셉은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또 냈어요. 그래서 아 그것도 재밌다. 그래서 뭐 이태원 어디 한남동 이런데 계단을 차고 있었어요. 어느 계단이 넘어지기 좋을까? 그림이 어디서도 잘 나올까? 잘 나올까? 일상적인 계단인데 거기를 드레스 입고 막 올라가다 꽈당 넘어져 보자. 뭐 이렇게 그래서 계단 사진을 이렇게 보다가 그게 포스터는 얼굴이 잘 나와야 되는데. 얼굴이 인상적으로 나오기 좀 힘든 구도더라고요. 그 내려오다가 앞으로 넘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단국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 죽정 캠퍼스 꼭대기에 보면 큰 대운동장이 있어요. 굉장히 넓은 트랙이 있는 그 엄청나게 큰 운동장이어서 거기 올라가서 운동장을 딱 보면 정말 가슴이 탁 트인 듯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제가 가끔 매니저랑 올라가자 그래서 거기를 걷고 뛰고 하거든요. 매니저는 힘들겠죠. 네, 근데 그 공간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막에서 제목을 가져왔는데 여배우는 오늘도가 원래 이막의 제목이었거든요. 이막의 사실 대포컷이라고 하면 그렇게 질주하는 모습이고 아, 그 질주를 지금 포스터에서는 드레스를 입고 해보면 어떨까. 진짜 더 아이러니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어차피 이 트랙은 모두의 인생과 같이 가야 하는 거니까 뛸 때도 있고 뭐 나를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냥 인생의 길에 비유해서 그런 달리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그 제안을 했고 뭐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 장소를 섭외하거나 이런 게 너무 수월했고 학교 연습실에서 드레스 피팅하고 메이크업하고 이러면서 그냥 옹기종기 찍었어요. 근데 학교에 섭외 그 장소를 빌린다고 전화하니까 주말마다 굉장히 많은 동호회들이 거기를 예약을 해놓는다고 뭐 야구 동호회, 축구 동호회 그래서 그날도 풀부킹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양해를 구하고 구석에서 좀 찍자 이러고
틀 끝에서까지 운동 경기를 하진 않겠지. 이러고 그냥 드레스를 들고 갔더니 너무너무 더운 날이어가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6시에 해가 이렇게 조금 넘어갈 때까지도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운동장에. 그 전세낸 듯이 그냥 이렇게 뛰었다가 저렇게 뛰었다가 퍼즐로 앉았다가 네, 뭐 굉장히 그 수월하게 네, 그렇지만 너무 더운 날씨여서 사실은 다른 색 드레스도 한번 입고 찍어보고 싶었으나 한번 해봅니다 이러면서 네 찍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문제의 트로피는 어떤 트로피였죠? 아, 트로피는 제가 집에 트로피가 좀 많긴 하거든요. 남편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들고 오기로 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심지어 남편이랑 그 미국에 갔을 때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오스카 트로피 이렇게 각자 팔거든요. 거기서 베스트 허스밴드, 베스트 와이프도 파는데 그것도 저희가 사왔어요. 기념품으로. 그래서 그런 걸 하나 들고 뛸까 이러면서 제가 가져오기로 했는데 그날 정신이 없어가지고 안 가져온 거예요. 어떻게 내가 트로피를 안 가져왔어. 어떡하지? 그런데 저희 같이 온 매니저 중에 한 시제스 엔터테인먼트 매니저 중에 한 분이 체대 출신인데 복싱을 전공했대요. 근데 그 친구의 친구가 당국대 체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국대 체대 그 과실에 가면 트로피가 굉장히 많다고 정보를 준 거예요. 그래서 달려겠습니다 이러고 가더니 뭐 트로피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트로피니 갔더니 여러 가지 트로피가 있었는데 빙상 이런 것도 있었고 네, 막 이렇게 바디빌더 뭐 이런 종목도 있었고 여러 종목 중에 가장 아무 종목도 아닌 것 같은 트로피의 모양 그냥이 있어서 가지고 왔대요. 그것도 아마 바디빌더한테 주는 트로피였던 것 같은데 리본은 큰 리본은 저희가 떼고 잠시 촬영한 다음에 원상 복귀 네 돌려드리고 근데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 트로피 모양이 흔해 보이고 대표적인 트로피 모양이고 비싸 보이지 않고 들고 뛰기도 가벼웠고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문소리 대원님께서 물론 학교 측에 감사 인사 전하셨겠지만 혹시 이 자리에 당대 관계자분들 와 계시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해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김태리 배우님은 영화를 즐겁게 보셨다고 또 하니까 새 에피소드가 모두 각각의 이유로 좀 마음에 와닿고 즐겁고 트로피를 찾아보고 있어요. 태리 씨가 보디빌더 트로피 어떻게 생겼나 지금 보고 계시네요. 각각의 에피소드가 좀 가장 즐겁고 많이 다른 면에서 의미로 와닿았겠지만 가장 피부로 좀 크게 와닿았던 가장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어떤 거였어요? 혹은 어떤 상황이었다거나 아무래도 이막의 시작과 끝을 차지하고 있는 차에서 내려서 달리기는 정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저도 그런 적 정말 많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살면서 몇 번은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 출근길에 학교 가는 길에 일하러 가는 길에 그냥 다 벗어버리고 소리 지르고 뛰쳐나가고 싶었던 적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공감이 가고 너무 웃기고 그랬던 것 같고 저는 1막, 2막, 3막 이거를 언니가 순서대로 찍은 거다라는 걸 지금 이제 들었는데 보면서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구성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1막에서 2막으로, 2막에서 3막으로 끝을 내는 구성이 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완결성이 있는 것 같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진짜 내 속은 모르고 짜증나게 할 수 있고 얼마나 신경 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 혼자 사는 건가 싶기도 하면서도 마지막에 산마에 가서는 이상하게 왠지 모를 화합의 기운이 느껴지잖아요. 또 그 마지막 돌아가신 감독님의 장면은 어떤
위로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구성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막에 한 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소리 지르면서 달리는 시 말씀하셔가지고 생각이 난 건데 저도 그 장면 보면서 처음에는 저렇게 달려도 되나? 누가 보고 신경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걱정을 들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다들 보는 눈이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저렇게 인적이 없는 곳에서 소리 지르면서 후련하게 달리는 게 어쩌면 배우들의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되게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배우분께 실제로 스트레스 해소를 어떻게 하시는지 꼭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운동을 자주 하긴 하는데 운동을 해야 된다 이게 또 스트레스일 때도 있어요. 네, 제일 그냥 뭔가 풀리는 것 같아 이런 스트레스가 이런 느낌이 들 때는 뜨거운 물에 들어갈 때. 네, 그래서 뭐가 이렇게 머리가 복잡하면 우선 물부터 받아요. 네, 굉장히 따끈하게 해놓고 그냥 좀 담그고 또 그냥 전혀 지금의 상황이랑 전혀 상관없는 책이나 펼쳐보고 네 그것만 읽고 있으면 다른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럴 때가 좀 마음의 평안을 찾기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도 그 아무 상관없는 책 펼쳐보는 것도 좋아하고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는 펑펑 울거나 눈물이 난다면 펑펑 울거나 그냥 지친 상태로 잠을 자거나 그러면 다음날은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나 항상 마음을 조금 언니의 모급처럼 좀 풀어주는 게 있다면은 밤에 어둡고 깜깜할 때 창밖을 열고 바람을 좀 쐬고 숨을 좀 심호흡을 좀 많이 하면서 멍 때리고 있으면은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결과이지만 어느 동네인지 네 어느 창문인지 궁금하네요. 별거 없는 창문입니다. 차 소리도 나고 군위의 리트프레스트 촬영장입니다. 군위의 밤과 비교하면 아주 시끄러운데 근데 그 소음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영화 내적으로 보면은 여배우는 암묵적으로 일해야 한다라는 어떤 이 여배우들이 감내해왔을 어떤 상황들과 또 딱히 팬인 것 같지 않지만 팬입니다로 시작되는 그 악이 없는 순수한 폭력성 같은 것들 그걸 또 얼마나 많이 감내하고 참았으면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또 대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배우라는 직업적인 특성을 지닌 대한민국에도 여성이고 엄마고 아내고 어떻게 살아왔을지에 대한 생활의 피로감 같은 것들이 영화에서 보여서 저는 이걸 보고 되게 웃으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되게 짠했거든요. 그래서 그 배우 문소리가 살아온 삶을 물론 픽션이지만 잠시나마 좀 간접 경험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 배우가 빛나는 그 성취 뒤에서 얼마나 많은 한숨과 때로는 슬픔과 모멸감 같은 것들을 견뎌왔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 하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무엇보다 정말 젠체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픽션에 녹여 넣어가지고 리듬감 있는 이야기를 엮어내는 능력에 또 다시 한번 놀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분명히 만드시면서 본인의 그 이야기, 그러니까 팩트와 픽션 사이의 조율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다 생각했거든요. 그게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거짓말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사실 그대로 찍는다고 진심이 전달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사건 내지는 한 씬 안에도 사실 여러 사건 제가 겪었던 100가지 사건들이 오히려 농축되어 있어서 하나로 만들어져야 하니까 나중에 나온 하나는 제가 겪은 것과 다르지만 100가지 것들을 합쳐놓은 것과는 같은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야 네, 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한테 공감을 얻는 것, 또 내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오해받게 하지 않고
또 그들에게도 상처 주지 않게 해야 된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빌이 이렇게 뭐가 달려 있으면 하나만 조금 내리면 뭐 전체가 막 출렁거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 영화에 진실을 담으려고 하시기보다 진심을 담으려고 하셨다고 하셨던 말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 테리 씨처럼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이제 배우 시작해서 많은 뭐 나름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굉장히 좋은 작품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엔 좋은 시절이어서 이 영화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 주변에 제 친구들은 얼마 안 남았다 그래 곧 온다 그래 그런 시절 테리한테도 뭐 이런 농담을 하면 아우 아니야 테리는 더 꽃길만 걸어야지 이런 길을 걷게 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도와줘야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되게 세 번이나 봤다고 얘기해주고 또 많이 공감해줬다고 얘기하니까 네 고맙네요 놀랬어요 꼭 그 꼭 그 삶 자체가 이 영화 속 주인공의 삶 자체가 내 삶과 동일시되어야지만 공감을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고 대사 하나하나 그리고 또 눈짓 하나하나 상대방이 보내는 신호 내가 대답할 때 미묘한 그 작은 디테일들이 예, 굉장히 공감가는 부분들이 많았고 뭐랄까 저는 연기를 하는 후배로서 이렇게 공감하면서 봤지만 예, 누구나 그 1인 몇 역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살면서 예, 딸로서 또 엄마로서 뭐 동생으로서 막내로서 뭐 회사 일원으로서 뭐 학생으로서 직업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몇 가지의 역할을 우리가 항상 같은 사람으로 동일하게 세상을 대하지 않으니까 그런 점에서도 많이 공감이 갔고 네, 재밌게 잘 세 번 수고 나오네요 세 번째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앞에 그 유쾌한 주객 에피소드와는 달리 조금 더 영화적인 세팅이 있고 그리고 좀 예술이란 뭘까라는 굉장히 원론적인 질문 술자리에서 영화인들이 모이면 단골로 얘기하는 그런 질문을 소재로 앞세워서 영화를 만드셨는데요 이 에피소드는 어쩌면 사람들이 나중에 나와 나의 작업을 어떻게 기억해줄까 하는 배우들의 굉장히 막연한 공포가 반영된 에피소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에서 그 에피소드를 만드셨어요? 그 어렸을 때는 참 철없을 때 그냥 죽어도 뭐 두렵지 않고 아 작품은 남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점점 더 여러 작품이 쌓이고 문솔이라는 사람의 이렇게 길이 보이는 것 같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네 솔직히 말해서 그런 두려움도 생기는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리고 저랑 같이 작업하신 감독님들이 참 청년 같고 뭐랄까요 그냥 네 그랬어요 근데 눈 깜짝할 사이에 점점 할아버지가 곧 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막 잘 안 보이신다 그러고 막 이러면은 아 왜 그러세요? 진짜 감독이 할아버지처럼 아우 정말 안경수를 맞추든가 짜증을 좀 왜 너무 가까운 가족이 그러면 짜증 표현이 짜증이 나듯이 제가 이렇게 짜증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런 것도
마음이 아프면서 아, 저분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으로 정말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정말 낳아주신 부모님만큼 영화 배우로서는 나한테 정말 큰 분들인데 저분들이 가시면 내 마음은 어떨까? 나는 도대체 어디에 기대어 또 살아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김종학 감독님도 저한테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주셨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었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장례식장을 떠올렸던 것 같고 우리는 거기서 또 시덥잖은 얘기를 하고 앉았겠지. 술이나 먹고 앉았겠지. 싸우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상이 안 엎으면 다행이지. 상이는 안 엎으면 다행이지. 누가 상 엎을지 계산도 나오는 것 같고 보이는 것 같고 근데 상 엎었다고 밉지도 않고 네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산막을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에 계시는 객석 하나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샷의 그 무덤 하나하나가 저는 이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영화를 만드는 소재이자 주제이자 목표이자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돌아가신 분들의 삶 하나하나도 그래서 그런 많은 삶들과 함께 그 엔딩을 좀 그려보고 싶었어요. 네. 그런가 하면 거기서 또 전 여배우가 연기하는 서영이라는 어린 여배우가 언덕길 이렇게 올라가면서 문소리 배우에게 그런 질문을 하죠. 선배님 연기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을 정말 숱하게 많이 받으셨을 것이고 저는 롤모델이 문소리입니다 하는 신인 배우들의 패기를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거에 대해 정말 오랜 경험이 묻어나는 답변을 그 안에서 해주시죠. 뭐 어떻게 하긴요. 그냥 될 때까지 하는 그 거죠. 질문하지 말라고. 다시는 하지 말라고. 묻지 말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김태리 배우가 놀랍게도 우리는 이걸 전혀 인정할 수 없지만 아가씨를 찍은 이후에 이전과는 달리 고민한테 재능이 있는가 없는가를 좀 고민하는 시기가 찾아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인터뷰를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을 테고 또 이 영화를 보면서 될 때까지 하는 거지 라는 그 선배 배우의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제가 이 영화 보면서 가장 좋아하는 대사가 메릴 스트립 짱이야! 이거랑 그럼 여보 술을 좀 줘요 이거랑 그쵸 영화는 제조기 수준이죠 사실 영화는 그냥 지금 김태리 씨의 쪽집게 강의 시작했습니다 그쵸 짱이죠 그거랑 이제 마지막에 그래 뭘 그래 그냥 될 때까지 하는 거지 라는 대사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고 마지막 대사 가장 쭉 와닿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가는 길이라는 게 누가 만들어 놓은 누가 닦아 놓은 아니면은 누구 손을 잡고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정답이란 게 없는 거고 될 대로 되는 대로 되는 데까지 그게 내가 갈 길이고 그게 삶인 것 같아서 네,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질문 할 사람이 아니에요. 태희 씨는 보면 이미 본인 안에 너무 하고 싶대. 아니요. 본인 안에 단단함이 굉장히 보여요. 평소에도. 그래서 본인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저는 테리 씨를 보면서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뭐 제가 어떡하니 저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미안한데 그런 걱정이 안 되고 저렇게까지 힘들어하는구나. 그래 김태리는 저기까지 갈 줄 알았어. 저기까지 갔으니까 아마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 이런 생각이
정말 옆에서 지켜보면서 듣는 배우예요. 그래서 뭐 전혀 저한테 어떻게 하면 잘하시 이런 질문 할 사람도 아니고, 네, 그리고 사실 그전에 뭐 학생들도 저한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래도 영화의 엔딩이니까 제가 부드럽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선배 말 듣지 마. 만들어 해. 뭐 이러면 이런 대답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네. 여기에 정답이 어딨니? 민원대로 하는 거지. 뭐 이런 투였고, 그래도 영화 엔딩을 아름답게 하고 싶어서 최대한 저렇게 말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관객 여러분들 많이 오셨으니까 질문도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기려고 하는데요. 미리 또 양해 말씀 하나 부탁드리면, 저희가 오늘 굉장히 많은 관객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질문이 많으실 테지만 다양한 분들의 질문을 받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씩만, 마음속에 있는 질문 중에 추려고 추려서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거 한 가지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네, 지목해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마이크 하나 가져갈게요. 네, 먼저 제가 마이크를 드릴까요? 제가 지구이 몇 번 해봤는데 오늘이 남성 관객이 제일 많은 것 같네요. 기대의 힘이죠. 남성 관객분이 제일 먼저 손을 드셨어요. 네. 진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하나만 하고 가시니까 저도 오늘 영화 세 번째 보고 있습니다. 여기 알고 보면 세 번이 최소이고 막 이런 관객분들만 계신 거 아니에요? 아, 두 번 더 예매를 했고요. 감동적입니다. 아, 제가 그 2막에서 딱 보면은 문소리 배우님이 되게 선글라스 엄청 집착하시면서 막 화내시잖아요. 근데 3막에서 바로 시작할 때는 그 봉고차에서 막 내릴 때 그냥 쓸 필요 없다면서 막 집착 안 하면서 막 내려놓은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 2막이랑 3막이랑 어떻게 다르게 연출하고 싶었던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 저는 평소에 선글라스를 네, 잘 가지고 다니는 편인데 친구들이 가끔 그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제가 이제 워낙 민낯으로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은 샵에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민낯으로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가끔 부끄러운지, 선글라스 좀 쓰지. 사람들이 좀 알아보게. 이런 농담을 해요. 정말 선글라스를 쓰면 어쩔 때는 더 알아봐요. 그래서 일부러 선글라스 벗고 다닐 때도 있고, 근데 늘 가지고 다니긴 하죠. 근데 그 선글라스에 아주 집착을 했다기보다 그때는 2막의 그 순간에는 뭐라도 찾았는데 없었으면 그냥 예 뭐라도 걸리면 뒤집어 엎으려는 아마 상태였을 거예요. 그리고 3막에서 매니저가 선글라스 좀 끼고 내리라고 그러면 그때는 사실은 선글라스를 그 밤에 끼고 내릴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그 매니저도 이제 여러 해 일해오다 보니까 많이 진급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 모르고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죠. 이 새끼 많이 컸다 속으로 이런 생각에 더 안 끼고 내려도 되거든? 이런 말이 예 나왔을 수도 그런 마음도 예 들어 있었어요. 헬베어님은 공식 석상 말고 다른 자리 가실 때 선글라스 집착하시는 편이세요? 제가 나갈 때 아 이게 제 친구들을 야 뭘 그렇게까지 하는데 모자랑 이제 안경이랑 마스크 이렇게 세 종류가 있잖아요. 3종 세트. 네, 3종 세트가 있잖아요. 오늘 입은 옷을 잘 입진 않아요. 거지같이 입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걸로 안경을 딱 일단 쓰고 이제 모자를 쓰면은 이미 거기부터 너무 수상해 보여요. 네,
거기다가 선글라스는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안경을 쓰고 다니고, 예. 마스크를 쓸 때면 모자는 벗고, 뭐 하여튼 이렇게 절충해서 다니고 있어요. 사과 아이템 중에 돌려막기로 이제 두 개씩. 두 번째 질문 또 받아볼까요? 이번에는 문소리 배우님께서 한번 지목을 해주실까봐요. 네, 초록색 모자 쓰신 분. 안녕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배우이자 감독님으로서 이 영화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감독님, 그 산막에서 보면은 영화가 전반적으로는 좀 유머러스한 분위기가 풍기는데 제일 마지막에 그 전까지는 좀 코믹한 식으로 장례식장에서의 씬이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어린아이 남자아이랑 같이 있는 장면에서 그 감독님이 직접 찍으신 가족들의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찍으시면서 본인이 어떤 감정을 그리고 또 관객들에게 어떤 그런 감정을 느끼게 만들고 싶으셨는지 그런 게 궁금했어요. 그 장면만 유독 좀 굉장히 슬픈 감정이 나오게 주의하셨기 때문에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가 저는 이제 그 화면에 대부분 자연의 어떤 모습들을 넣었는데요. 그냥 흔히 찍을 수 있는,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장면은 연극 연출하신 이상우 선생님이 고성에서 한 2년 넘게 사셨는데 그 고성에서 그 찍은 핸드폰으로 찍은 자연의 모습을 그냥 문득문득 새벽 6시에도 보내주시고 뭐 네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받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제가 헌팅 다니면서 애기 데리고 서해안에 갯벌 체험 갔을 때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애기를 볼 수가 없어요. 애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안개가 자욱히 꼈는데 여기 왜 왔나 이러면서 허탈하게 앉아있다가 찍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마다 이렇게 자연의 어떤 것을 보고 굉장히 그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주는 힘이기도 할 텐데 사랑에 빠졌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굉장히 큰 시리에 빠졌을 때나 우리의 이제 무언가 이 감정을 느낀 세포들이 달라졌는지 유독 반응을 할 때가 있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절이 있는 거고 또 제가 영화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영화를 왜 찍고 사람들은 왜 보고 싶어하고 이거 보여주고 보는 이 사이에 뭐가 일어나는 거고 이거 우리 왜 하는 걸까 사실 그런 질문 저한테 있었고 그것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간에게 어떤 걸 주는지 이런 것도 사실 저한테는 좀 큰 화두였고 그런 고민들이 합쳐지면서 그런 장면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의 눈물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죠. 대부분 뭐 영화 보고 많이 울지만 너무 심하게 울면 와 개인적으로 좀 사정이 있으신가 봐 어려운 힘든 사정이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자기 상태에 따라서도 다 다를 거고 또 보여 그것과 내가 어떤 작용을 일으켰겠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 눈물을 보고 혹자는 감독님이랑 썸씽 있었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예, 관객분들은 다양하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의 반성 네, 영화인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조금의 반성하는 마음을 조금 많은 마음 중에 그것도 조금 담아 네, 울었던 것 같아요.
답변이 충분히 되셨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도 받아볼게요. 이번에는 김태일 배우님이 한 분 지목해 주실까요? 여기 남성분. 네, 사이드로 갑니다. 이번에는. 감사합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그 제가 궁금한 건 1막에서 되게 시나리오를 받는 것에 대한 게 참 인상 깊었는데요. 감독님께서 시나리오를 봤던 입장과 지금 이제 시나리오를 건네주던 이제 그런 입장이 되셨는데 그 신경이 좀 약간 궁금합니다. 시나리오가 얼마나 어렵게 쓰여지는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딱 세 장 읽었는데 와, 이건 진짜 아니다. 이 영화는 내가 정말 이미 알겠다. 너무 아니다 싶어도 끝까지 읽으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 왜냐면 그 분량을 써내기가 얼마나 큰 노력이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지 알거든요. 그래서 보려고 하고 근데 이제 제가 건넨 시나리오는 그거보다 짧은 시나리오였으니까요. 대부분 배우들에게 그래도 보내드리고 나면 좀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고 그렇죠. 다행히 저는 시나리오를 건네고 한 번도 아 이거 안 할래요 이런 거절을 아직 신인 감독이다 보니까 초짜고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이 무슨 사랑하는 사람한테 프로포즈했다가 실연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상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감독님의 표현이. 그래서 잊지 못한대요. 제가 이 배우로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 배우가 안 한다고 거절을 하면 그 조심하셔야 돼요. 여성분들이 가서 김태진 여배우를 제가 날 쳤어 이러고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저는 그런 차임을 당해보지는 않았지만 네, 그럴까봐 조마조마한 마음도 있었고 어쨌든 좋은 시나리오를 받을 때가 가장 흥분되고 네, 기쁘죠. 물론 이걸 어떻게 소화해야지 이걸로 이제 걱정이 바로 시작되지만 받았을 때 딱 읽었을 때 좋으면 정말 그때가 최고 뛰듯이 기쁘고 네 빨리 또 받고 싶네요. 네 시나리오를 받아보신 모든 배우가 함께 오케이를 하셔서 이 영화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배우를 삼고초려에서 섭외하셨지만 그 중에 특히 삼고초려에서 캐스팅하신 배우가 그 삼막에서 감독의 아내를 연기한 이승연 배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이승연 배우는 사실 삼고초려라기보다 제가 좀 모시고 싶어서 말을 잘 못해가지고 저도 초면에 막 이렇게 시나리오가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산다라는 영화 그 시사회에 가서 산다라는 영화를 보고 있는데 아 저 여배우를 감독의 아내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끝나고 보통 아 잘 봤다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제가 그 뒤풀이에 박찬범 감독이랑 많이 친하지도 않아요. 근데 3차까지 계속 앉아있었어. 아마 그게 삼고초려겠죠. 박찬범 감독이 저분이 왜 오늘 안 가시고 우리 그 영화 산다에 출연하지도 않았고 나는 별 관련이 없는데 계속 2차 감독도 앉아있고 3차 감독도 앉아있고 3차에 무슨 횟집에서 다들 게 약간 꽐라가 되는데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네 이승연 배우한테 제가 단편 영화를 하나 찍어요 저게 하나 같이 너무 놀라시더니 어 할게요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네 아 제가 피곤할 거는 들어가고 네 이렇게 해서 부랴부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안심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갔죠. 근데 그 여배우보다 더 섭외하기 어려웠던 배우는 장준환 씨라고 정말
도와줄 줄 알았더니 촬영 전날까지 자기는 안 못한다고. 촬영 전날까지 이 남자 배우가 나이는 몇, 뭐 최근 작품은 뭐 장준환 역할을 잘할 것 같고, 이 남자 배우가 어떤 영화에서 보여준 이미지를 보면 또 무소리 남편으로도 어울릴 것 같고, 이 남자 배우는 무소리랑 그 작품에서 케미가 좋았고, 이러면서 계속 밤 12시까지도 본인 해달라고 하는데 다른 남자 배우만 추천을 하고 본인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뻗튕겼죠. 내일 촬영 펑크난다. 그러고 뻗튕겼고, 결국은 이제 막 너무 괴로워하는데 제가 이렇게 그러면 얼굴을 안 찍고 어깨만 걸고 찍을게요. 어둡게 해서 등만 걸고 찍을게요. 뭐 이렇게 감언해서. 근데 다른 언니의 가족분들은 또 다른 실제가 아닌 픽션으로 하셨잖아요. 근데 왜 꼭 남편분은 그 전날 12시까지 안 하신다는 분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네 제가 중요한 질문하네요. 다른 배우들은 제가 그러니까 다른 우리 엄마 뭐 딸 뭐 어떤 역이든 섭외를 해서 배우들이랑 같이 작업을 해서 네 의논해서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테리 씨도 1987 작업해서 알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좀 그분은 그러니까 제가 연출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어떤 배우를 데려다가 그 리듬과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것을 내 능력 밖이다. 이거는 세상에 어떤 잘하는 배우가 와도 이 문소리 연출로는 이 문소리 남편을 구현해내는 건 내 능력 밖이다. 이런 장준환이 오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굉장히 독특한 리듬을 갖고 있고 네 그것을 표현해내는 연기라는 것이 저도 배우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어요. 흉내만 내면 오히려 가짜 같을 수도 있어요. 저런 사람이 있어. 그리고 10년 살았는데 와이프한테 저렇게 존대를 해. 리얼리티가 떨어진다는 등 이런 소리를 듣기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건 정말 장준환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섭외를 했죠. 그 독특한 분위기에 대해서 좀 아시죠? 완전 공감. 그래서 그렇게 그럼 숨이라도 주류의 그 명 대사를 남기고 퇴장하셨죠. 저희에게 사실 남은 시간이 한 2-3번밖에 없는데 너무 아쉬우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만 짧게 받아볼게요. 문소희 감독님 어느 분께 질문을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받아볼까요? 그러면 남자분이 하셨으니까 네 이쪽 사이드가 질문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저 아까 그 오실 때 관객들이랑 직접 소통하고 스킨십 하고 싶어서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 한번 호응 한번 하는 게 어떨까요? 제가 이런 일이 생길까봐 직접 지목해달라고 하거든요. 네, 그 힘드시겠지만 그럼 잠시 무대로 올라와 주시고요. 잠시 저희만의 시간 좀 가겠습니다. 제가 함부로 테리 씨 스킨십까지 허락해버렸네요. 네, 이렇게 또 훈훈한 마무리로 자리를 마무리하게 됐어요.
질문을 아쉽지만 지금 마무리 멘트를 해야 돼서 더는 못 받게 됐네요. 너무 아쉽지만 네, 오늘 질문 많이 가져오셨을 텐데 시간 관계상 질문 많이 받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많이 와주신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저희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의 포옹으로 제가 마무리 인사를 준비했는데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하겠습니다. 오늘 긴장 많이 했는데 정말 즐거웠고 저도 모르던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재밌었죠. 그랬던 것 같고 덕분에 언니 덕분에 좋은 영화 세 번이나 관람한 것 같고 이렇게 배우 하나만 하기도 너무너무 힘든데 배우의 작가의 감독의 세 가지까지 하시는 이번에 그 고통이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을지 가히 짐작도 안 되지만은 이제 영화를 보면서 내내 어느 한 구석에 언니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얼마나 즐거웠을지 그 즐거움이 어딘가 영화 어딘가에 계속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거를 너무 잘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영화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다면은 입소문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언니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 아까 들어오기 전에 저기서 대기하고 있는데 테리 씨가 왔어요. 그랬더니 언니 이러는데 제 손을 자기 여기에 가져다 대는데 정말 심장이 막 튀어나올 듯이 콩닥거리는 거예요. 너무 떨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말 후대한테 못쓸 짓 시키는구나. 미안하다. 내가 이거 참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덕분에 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을 더 공개적으로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같이 이제 작업하고 있는 리틀 포레스트 네, 또 정말 김태리 씨가 빛나게 될 1987까지 네, 여러분 많이 기다려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오래오래 좋은 연기 하면서 오늘의 고마움을 태리 씨한테 갚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그 시간 동안 잘 각을 내어주시고 열정적인 질문과 좋은 매너 보여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서 달려와주신 김태희 배우님 감사드리고 좋은 영화 보여주신 물소리 감독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배우로도 감독으로도 더 좋은 영화를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 전해보고요. 그 퇴장하실 때 퇴출구에서 포털사이트에 평점을 남겨주시면 요즘 장안의 화제인 여배우로 오늘도 마그네틱 자석을 선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초특급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김태희 배우님 당부대로 오늘 영화 즐겁게 보셨다면 주변에 좋은 입소문도 많이 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여배우 오늘도를 보고 웃고 울고 같이 공감하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출로가 배우님 분이랑 같기 때문에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나가시면 네, 태희 배우님이 편히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시간에 3점 남겨주시고 이러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